안녕하세요. 옹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1년식 GMC Sierra 3500 HD 크루캡 롱베드 듀얼 휠입니다. Sierra 3500 HD의 트림은 Sierra SLE, SLT, AT4 이렇게 총 4가지의 트림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차량은 4,670불의 SLT 프리미엄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패키지에는 SLT 컨비니언스 패키지, 프리퍼레드 패키지, 드라이버 알럿 패키지가 합쳐진 패키지입니다. 첫 번째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버킷 시트, 센터 콘솔, 통풍 시트, 리어 파워 윈도우, 유니버셜 홈 리모트, 3개 USB, LED 루프 램프, 2열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리퍼레디드 패키지는 트럭 베드 카메라, HD 서라운드 뷰 카메라, 트레일러 카메라, 8인치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라이버 알렛 패키지에는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차선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알람 시스템, 후방 트래픽 알람, 오프로드 및 캠핑 시 양쪽 사이드 미러 라이트, 트럭 베드 라이트, 후방 카메라 라이트, 전방 주간 LED 라이트 등을 모두 켜서 어두운 밤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퍼리미터 라이팅, 6인치 튜브 파이프 스텝, 스프레이 베드 라이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18인치 알루미늄 휠, 이츠로 7018 올테리안 타이어, 3.42 기어비, 220A 알터네이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크루캡 리어 듀얼 휠을 선택하시려는 분들은 베드 길이를 롱베드 옵션을 선택하셔야 듀얼 휠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 길이를 스탠다드로 선택하시면 리어 싱글 휠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Sierra 3500 HD의 전장은 6800mm, 전폭은 2083mm, 전고는 2057mm입니다. 엔진은 6.6L V8 디젤 엔진, 445마력, 토크는 125kg, 복합연비는 8.3km, 최대 견인력은 6.6톤, 최대 적재량은 2.1톤이며 이 엔진은 10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됩니다. 4륜구동 옵션은 선택으로 가능하며 옵션 가격은 2,800불입니다. Sierra 3500 HD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 일렉트릭 브레이킹. 견인을 위하여 히치 뷰 플러스를 사용하여 트레일러 히치로 후진하여 견인 고리를 연결할 때까지 의도치 않게 차량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일렉트릭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 파킹 브레이크 홀드 어시스트. 언덕에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갈 때 각 바퀴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적용하여 브레이크에서 가속 페달로 발을 이동할 때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스티어링 어시스트. 저속으로 운전할 시 무거운 조향 핸들을 가볍게 해주어 운전자의 팔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포장 오프로드가 계속되는 도로에서 스티어링 휠 조향을 더욱 쉽게 도와줍니다. 특히 트레일러에 무거운 짐을 실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졌을 때 조향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2단 오토트랙 트랜스퍼 케이스. Sierra는 동급 최초로 액티브 오토매틱 4륜구동이 설정된 2단 오토트랙 트랜스퍼 케이스를 제공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1륜구동과 4륜구동 사이에 원활한 변속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견인, 운반 및 오프로드 선택을 할 수 있는 트랙션 시스템. 다양한 지형 및 주행 조건에 대한 파워트레인 보정, 트랙션 제어 설정 및 안전성 제어 시스템 보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오프로드 모드 및 견인 운반 모드를 포함한 여러 트랙션 구성 사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시동이 꺼진 후에 최대 4시간 동안 견인 운반 설정 구성을 유지하므로 장거리 여행 시 잠시 정차한 후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최적의 엔진 성능. Sierra 3500 HD 6.6L 듀라맥스 터보 디젤 V8 엔진에 최적 작동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28인치 가변 속도 냉각 팬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형 엔진 그릴과 후드스코프의 이중 경로 공기 유도 시스템이 조밀하고 차가운 공기가 엔진 마력수를 극대화하여 견인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디젤 엔진의 컨디션을 최적화시켜주는 애프터런 기능은 네바다주, 아리조나주와 같은 사막기후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엔진을 빠르게 쿨링시켜주어 엔진이 최상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창문 4개가 동시에 내려가는 원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창문 4개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더운 여름에 뜨거운 공기를 빠른 시간 내에 밖으로 빼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편리한 버튼인 것 같습니다. 7번째, 압도적인 15개의 카메라 뷰, 트랜스퍼런트 트레일러 뷰, 히치 뷰, 배드 뷰, 스탠다드 리어 카메라 뷰, 프론트 카메라 뷰, 서라운드 뷰, 프론트 탑다운 뷰, 리어 탑다운 뷰, 보울 뷰, 프론트 사이드 뷰, 리어 사이드 뷰, 리어 트레일러 뷰, 인사이드 트레일러 뷰, 픽처 인 픽처 사이드 뷰, 리어 카메라 뷰, 이렇게 15가지의 카메라 뷰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도 차량 상태와 트레일러의 내외부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1년식 GMC 시에라 3500HD 듀얼 휠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